스텝스레스 다루는 주제는 메이커 커맨드 라인 엑스큐티브를 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은 이제 믹스해서 이 스크립트 빌드라고 하는 명령을 줄 거예요. 이 명령어를 주면은 이 명령어 이 스크립트가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환경에다 설정해야 되겠죠. 설정하는 방식이 mix.exs 파일 있죠. 여기서 여기 이스크립트 이스크립트 컴피그 이걸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크립트 이스크립트 컴피그 이걸 추가라고 되어 있죠. 추가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맨 밑에다가 이렇게 이스크립트 컴피그 메인 모듈 issue.cli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메인 모듈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메인 모듈을 불러와서 여기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모듈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걸 메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어떻게 있나요? 메인 모듈 적어줬죠. 그리고 CLI.ex 파일에 들어와서 마찬가지 아마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런으로 돼 있어요. 이게 런으로 돼 있는 부분을 메인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이 소스 파일은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게시판에 있는 것들 중에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13장입니다. 거기서 4번이죠. 4번에 있는 이슈. 요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이번 장, 이번 스텝 3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CLI.ex에서 메인, 런을 메인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mix e-script build 하면은 이제 요 이스크립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파일명이죠, 그죠? 파일명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 이렇게 이 명령어 그대로 해서 실제로 동작하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이렇게 dot 디렉토리 그리 패스를 지정해야겠죠. 패스 지정하고 이러한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리턴돼서 나오죠. GitHub에서 가져온 이슈들 4개, 디폴트 값이 4개였죠.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늘려볼까요?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number created at title 하고 number 날짜, 타이틀. 하나, 둘, 셋, 4개가 리턴되고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죠. 그죠? 그게 요 명령어입니다. 요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시고 예, 요렇게까지 해 보시죠.